아파트 매매 시장이 주춤한 사이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세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잘 나오지 않아서 전셋값이 벌써 27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제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은 이달 초 6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 달 사이 1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 그마저도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깡통 전세라 해가지고 빌라들이 전세들을 못 나가게 했잖아요. 못 나가니까는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렸었어요. 서울 마포구의 3,8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 지난해 초 5억 5천만 원 전후로 거래되던 59제곱미터형 전세가 이달 초 7억 6천만 원의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매매보단 전세 위주로 많이 찾으시는데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찾으러 오셔도 지금 오시는 분은 많은데 매물이 거의 없어요. 있는 것도 빨리빨리 소진이 되는 상황이에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7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셋값이 이렇게 장기간 오르면 보통 이럴 바에야 집을 사자 하는 심리를 자극하는데 고금리로 관망세는 오히려 더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매수보다는 임대차에 머무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위주의 전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세 공급 통로로 꼽히는 입주 물량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수급 차질에 따른 추가 상승 우려도 나옵니다. 쉽게 해결이 안될것 같습니다. 전세가 높아지면 갭 투자하기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3년, 5년 후가 되면 다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당분간 전셋값 강세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